엘릴랑가의 집 처마 밑에서나마 보슬비 내리는 예피의 풍경을 담아볼까 합니다. 엘릴랑가와 형아는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. 침묵의 하루, 냐피. 당당하게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빗줄기뿐입니다. 그 빗줄기 사이로 발리의 어둠이 조금씩 스며듭니다. 별과 은하수로 가득했던 2년 전 예피를 기억하시나요? 올해의 예피는 별 대신 천둥과 번개, 그리고 끝없이 들려오는 빗소리가 주인공입니다. 예피의 빗줄기를 마주하고 있자니 씻어낼 것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김없이 말끔해진 발리의 산과 하늘과 들판처럼 우리도 곧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죠.